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 TV한테 아니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팀이라고 하려다가 잘못 말을 어쨌든 아프리카한테 지면서 아 아프리카가 지금 이 메타에서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상대로 꼭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온플리 김장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 시즌 스프링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는데요. 그냥 스크림 하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20 시즌은 꽤 성적 잘낼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느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 프리시즌 되고 나서부터 계속 메타가 주 단위로도 또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메타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상대 픽보다 좀더 상대적으로 더안 좋은 픽?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계속 메타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 뭐 적응해 나가는 단계 아니면은 배워 나가는 단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직 완벽하게 적응한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선수들 뭐 페이트, 론리, 먼 펀치 이런 친구들 뭐 루트까지 고릴라 선수도 그렇고 다들 그냥 성격이 되게 밝고 쾌활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 론리도 이제 원래 생활했던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팀 생활을 좀 아는 친구들이어서 아무래도 편한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일단 당연히 작년 기준으로는 뭐 아쉽게 결승전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당연히 결승전 가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 TV한테 아니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팀이라고 하려다가 잘못 말을 어쨌든 아프리카한테 지면서 아 아프리카가 지금 이 메타에서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상대로 꼭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스크림 하면서 나오는 픽들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약간 LPL도 지금 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설날인데, 저희도 이제 설날 잘 보내고 경기 잘 준비할 테니까 팬분들도 설날 정말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설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 준비한 모습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